포스터로 보는 영화 매기. 병원 조각상에 남녀의 민망한 행위가 찍힌 엑스레이가 걸리고 그 엑스레이를 간호사 윤영이 가져간다.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엑스레이 주인공이 윤영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에게 물어볼 생각은 없다. 다들 자신의 심증을 확신으로 믿고 있다. 다음 에피소드는 배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병으로 온 남자가 있다. 부원장인 의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남자는 사과를 깎다가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봉합을 위해 수술을 하다가 배에서 총알이 나온다. 그러자 남자는 사슴 사냥을 하다가 그랬다고 말을 바꾼다. 의심을 하면서도 무서워서 더 이상 물어보질 않는다. 그리고 나쁜 놈일 거라고 간호사와 의사는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윤영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긴 도시의 싱크홀을 복구하는 막노동을 하다가 윤영이 선물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작업을 끝내고 몸을 씻고 온 동료 발가락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반지와 비슷한 반지가 끼어있는 걸 본다. 저 발가락에 끼어있는 반지가 자기가 잃어버린 반지라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친했던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진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윤영에게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찾아와서 자신은 폭력을 당했는데 당신은 괜찮으냐고 물어본다. 자신은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헤어진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고 남자친구를 여자한테 폭력이라는 쓰레기로 본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을 한다.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 믿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오해한다. 후에 잘못된 의심이었다는 걸 알아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잠깐만 대화 나누어 보면 의심도 할 필요가 없고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다. 진실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그냥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도대체 인간은 대화라는 걸 하기는 하는 걸까? 영화에서 포스터에 있는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간 와 이렇게도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신기했다. 당장 해보고 싶었다. 영화 맥이었습니다.